친구들 안녕! 이야기 친구 엘리예요. 오늘 엘리가 한 입 나눠줄 동안은 바로바로 끝이 없는 여름방학! 자, 잔다! 슝! 하하하! 엘리, 나 잘 찼지? 하하하하! 오! 잡았다! 클라야, 근데 왜 그렇게 웃어? 조금 무서워. 방학이잖아. 신나서 그래. 하하, 신나. 하, 맞다, 맞다. 여름방학이지. 여름방학 너무 신나. 숙제고 뭐고 끝까지 노는 거야. 여름방학. 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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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역시 방학은 사진이 잘 나. 엘리야, 너 방학 숙제 안 하니?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지금 방학이잖아요. 이렇게 놀기만 할 건데요. 하하, 신난다. 그러다가 또 숙제 안 했다고 마지막 날 울지 말고. 아휴, 모르겠다. 하하하하, 맞아 맞아. 방학 때는 원래 놀기만 해야 된다니까. 하하, 너가 멀쩡하네. 엘리야, 진짜 방학 얼마 안 남았어. 숙제 다 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엄마, 나 지금 친구랑 전화 중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꼭 할게요. 아,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맞아, 맞아. 아휴, 저렇게 놀기만 하고 어쩌려고 그래? 누나, 일어나. 나랑 놀자. 심심해. 아, 뭐야. 나 너무 놀아서 피곤해. 나가. 누나 방학 숙제 다 했어?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놀기만 해도 돼? 너는 방학 숙제 다 했어? 너 엄마한테 방학 숙제 안 했다고 다 이른다 내가. 난 첫날에 다 했거든. 난 누나랑 다르거든. 아, 진짜 얄미워. 나가! 얼른 나가! 자기가 숙제 안 해놓고 나한테 화내. 이 엄마! 아, 저것 봐. 또 엄마한테 이르러 가네. 근데 오늘 며칠이지? 벌써 방학 마지막 날이잖아! 나 진짜 숙제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여름방학이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 요정님, 이 세상에 요정님이 계신다면 여름방학이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세요. 펑. 뭐야? 누가 날 불렀나? 우와, 진짜 요정님이에요? 완전 신기하다. 진짜 살아있네? 아유,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살아있는 요정 맞거든. 근데 나를 왜 불렀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름방학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너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 네 동생의 영혼이라던가. 제 동생의 영혼이요?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후회하지 않지? 그러면 네 동생은 내가 데려간다. 그리고 네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거야. 안녕. 뭐야? 사라졌잖아. 어? 근데 어떻게 확인하지? 엄마, 오늘 며칠이에요? 어, 엘리. 오늘 방학 첫날이잖아. 네가 엄청 좋아하는 여름방학. 어? 그럼 엄마, 혹시 제 동생은요? 동생? 네가 동생이 어디 있어? 아, 엄마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 안녕. 동생이 사라졌어. 그리고 방학도 다시 첫날. 그럼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야! 시원하고 맛있다. 여름 방학이 다시 첫날이라니 너무 신나. 만화책도 읽어야지. 만화책을 읽으면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한 권 더 읽고
역시 너무 행복해. 어?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더라? 다시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 됐어. 어떡해? 나 숙제 하나도 안 했는데. 아, 요정님! 요정님! 아우, 바쁜데 날 왜 또 불렀어? 뭐야 이번엔? 요정님, 다시 한 번만 여름방학을 첫째 날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또 그것 때문에 부른 거야? 이번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엄마의 영혼이라도 줄 거야? 아, 엄마의 영혼? 알겠어요. 드릴게요. 정말 후회 안 하지? 알았어. 그럼 네 소원 들어줄게. 대신 엄마의 영혼은 내 거다. 어! 다시 돌아왔다! 잔소리도 안 듣고 아, 또 다시 원래대로고. 와, 신난다! 잠이나 자야지. 잘 잤다. 오늘은 또 뭘 하면서 돌아보지? 아, 잠깐만. 오늘이 며칠이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방학이 다 지났어? 아, 안 돼. 어떡하지? 다시 한번 요정님을 불러볼까? 요정님! 요정님! 아우, 엘리! 이번엔 또 뭐야? 저... 여름방학! 뭐야? 또 그 소원이야? 근데 이제 나한테 줄 게 없을 텐데... 줄 거? 허, 줄 거? 뭐였지? 아, 있어요! 이번에는 제 용언을 드릴게요! 하하하! 와, 너 진짜 웃긴다! 여름방학이 그렇게 좋아? 좋았어. 그러면 오늘부터 네 영혼은 내 거야. 어? 뭐야? 우와! 집 진짜 예쁘다. 여기 요정님 집이에요? 맞아, 우리 집이야. 그리고 너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옆에 저거 보이지? 어? 부르긴 한데 이게 뭐예요? 요정들도 학교에 다니거든. 몰랐지? 그리고 저거 내 방학 숙제인데 네가 다 해. 네? 제가 왜요? 제 숙제도 안 하는데. 네 영혼은 이제 내 거라는 거 벌써 잊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 얼른 숙제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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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 팔이 말이 안 들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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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움직여. 안 돼! 안 돼! 안 돼! 숙제하기 싫어! 우와! 뭐야! 숙제해야 돼! 아, 팔이 움직여! 빨리 내일이 개학이라고. 아, 나 대신 학교도 가야 된다. 학교? 학교에 왜 가? 아, 학교 싫어요. 싫어. 뭐야? 꿈이야? 아, 진짜 다행이다. 엘리, 뭐 하는 거야? 얼른 학교 가. 뭐야? 꿈이 아니야? 아, 안 돼. 내 영혼 돌려줘.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 그럼 엘리가 다음에도 더 맛있는 동화 나눠줄게요. 친구들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